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스포티파이에서 시니어 유저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백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여러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제첫 직장으로 HP에서 재무팀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저랑 적성에 좀잘 맞지 않아서 좀더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전공을 좀 알아보다가 이제 디자인 전략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잘 몰랐었는데, 경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디자인 전략을 좀잘 접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컨티뉴미라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3년 정도 디자인 전략과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에스노그래피를 이용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과 문화를 연구하는 일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뉴욕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IBM을 거쳐서 현재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팀에서 유저 리서치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면 커리어가 되게 좀 메이크센스하고 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좀 해온 거고요. 제가 문화인류학을 이제 공부를 하러 갈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인문학 쪽은 좀 취업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석사를 한 동안에 그 미국 내 실업률 1위가 인류학이었었고 2위가 이제 역사학이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운이 좋게 이제 IBM과 스포티파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가 아닌 뉴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리콘밸리가 많은 테크 회사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뉴욕에도 IBM이 이제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또 시리, 뭐 아멕스, 블룸버그 등 이렇게 금융권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핀테크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테크 회사들만이 테크 이런 잡을 하던 시대였었는데 요새는 어느 기업이나 UX 디지털 인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뉴욕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제 미국 내에서 제2의 테크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저 리서치인데 사실 이제 기업마다 쓰는 명칭은 다르거든요. 뭐 유저 리서치, UX 리서치, 디자인 리서치 이렇게 다른데 제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사용자들을 만나서 데이터를 모으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제품과 디자인 팀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서포트 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유저 리서처나 UX 리서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디자인이나 제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UX 성숙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UX 리서치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많이 두고 있고요. 스포티파이에서도 한 6년 전부터 이제 팀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40명 정도의 인력이 있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2006년에 스웨덴에서 창업된 대니얼 에크라는 CEO가 창업한 지금 전 세계 1위 뮤직 스트리밍 회사예요. 아직까지 한국에 진출하지 않아서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200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작년 초에 미국에서 상장했었습니다. 그 유저들이 쓰면서 제일 이제 마음에 들었던 그러니까 뭐가 좋았었는지 이제 꼽아준 요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매우 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소셜 기능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듣는 음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그걸 팔로우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평소에 듣는 음악과 다르게 다른 아티스트나 장르까지 새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추천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지금 모바일에 보시는 그게 디스커버 위클리, 제 디스커버 위클리인데요. 그 사용자 개개인의 음악 취향을 파악해서 음악을 엄선한 다음에 매주 월요일마다 30개의 노래를 선곡해 주거든요. 근데 이 디스커버 위클리가 굉장히 귀신 같은 취향을 가지고 귀신같이 취향을 저격한다 이런 평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인터뷰했던 유저들 중에서도 디스커버 위클리가 뭐 우리 엄마보다 내 음악 취향을 더 잘한다 이렇게 평해 주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숫자로 잠깐 보시면 저희는 프리미엄 모델을 쓰고 있는데 광고가 들어가는 프리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9.99 멤버십을 내는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억 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돈을 내고 유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1억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79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곧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인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톡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뭐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저희 회사에서 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으로서 좀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단점도 많이 보완하고 좀 그런 것들을 고치자고 노력을 하면서 주변에 일을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autonomy라는 건데요. autonomy는 한국말로 말하면 자율성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그 스파티파이의 그 컬처를 재즈 밴드라고 이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전체적인 음악이 조화를 이루되 개개인의 특성은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연주를 해 나가는 거죠. 저희 엔지니어링 컬처가 조금 특이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스쿼드라는 기본 조직이 있어요. 이 한 스쿼드 안에는 보통 프로덕트 하시는 분들이 한 명, 그 다음에 뭐 조직마다 다르지만 인사이트, 디자인, Q&A, 엔지니어, 디벨로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 조금 인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스쿼드들이 모여서 한 스쿼드는 보통 한 8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 스쿼드들이 모여서 트라이브라는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트라이브는 조금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러 트라이브가 모여서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얼라이언스는 프리미엄 유저를 위한 얼라이언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수직적인 조직은 이제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조직이고 또 저희는 수평적인 조직이 있어서 뭐 한 트라이브 안에 있는 같은 펑션을 담당한 사람들을 챕터라고 부르고 또 이제 크로스 그 트라이브를 건너서 다른 트라이브나 얼라이언스까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을 공부한 사람들을 모아서 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좀 티피컬한 매트릭스 조직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징적인 거 첫 번째는 각 개개인의 스쿼드에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PM을 하시는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이 리더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 프로필 페이지를 담당하는 스쿼드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이런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그러면 다른 팀에 의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직들은 이런 자율적인 조직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그걸 좀 잘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X축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말했던 autonomy예요. 자율적인일수록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Y축은 alignment라고 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위 Y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만약에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진다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좌측 상단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강을 건너야 할 때 리더가 다리를 짓자고 결정을 내린다. 탑다운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다리를 지읍시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스파티파이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인데
다리를 건너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을 때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는 리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팀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다른 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실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컨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스쿼드 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하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컨셉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저 리서처인 저는 이 엔지니어링 컬처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 스쿼드에 속하지 않고 보통 한 트라이브 안에 유저 리서처가 보통 한 명에서 세 명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내 컨설턴트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쿼드들이 저한테 이제 요청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뭐 제품 출시가 있는데 뭐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런 사용성 평가를 해달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한 스쿼드가 아닌 여러 스쿼드에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자기 주도적으로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재미있는 주제를 찾게 되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총체적인 관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류학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거예요. 좀 넓게 시야를 넓게 보고 맥락을 이해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찾아와 봤어요. 뭐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이고 정제가 되면 그게 인사이트가 되겠죠. 인사이트가 모이고 모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빌리프라는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확신들이 모여서 배트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컴퍼니 배트이 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혹은 전략 이런 것들을 컴퍼니 배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투명해 컴퍼니 배트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구글 닥에 들어가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리서치로 이런 컴퍼니 배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담당하고 어떻게 될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프로젝트들도 거기에 좀 맞추어서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개개인 그런 리서처이지만 제가 하는 어떤 만들어낸 인사이트도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그런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파운데이셔널 리서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용자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겠죠. 그래서 어떤 작은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큰 질문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세에서 34세 젊은 층은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그 다음에 개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제품에 익숙해져 가는지 그 여정에 대한 조사 이렇게 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결과들은 어떤 한 팀이나 한 트라이브가 아닌 굉장히 전사적으로 이렇게 공유가 많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사진이 그 미국 4개 도시를 돌면서 그 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계기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가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가 없었다 보니까 다녀와서 이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한 그 발표만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팀 저 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좀 이렇게 총체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직장에서 직장이든 어떤 조직이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협업을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협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유저 리서처 간의 협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리서치 조직이 디자인 안에 속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포티파이는 조금 특이하게 그 PI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 유저 리서처가 함께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빅데이터를 다룬 사람들이죠.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예측을 하거나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요. 유저 리서처는 스몰 데이터를 다룬 사람들이에요. 주로 유저를 만나고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주로 뭐 인터뷰나 사용성 평가, 뭐 서베이, 다이어리 스터디, 뭐 에스노그래피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기법들을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일들을 합니다.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CSI 보시면 랩실에서 가운 입고 이제 막 혈흔 조사하시는 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런 반장님들이 나가서 피해자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탐정, 유저 리서처라고 표현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먼저 이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패턴을 찾아내세요. 패턴을 찾아내서 뭐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체크아웃 결제 성공률이 갑자기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텐데 그 가설을 밝혀내는 일을 이제 유저 리서처가 이제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한 다음에 밝혀내는 거죠. 두 번째는 반대인데요. 먼저 이제 정성 조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이나 디자인 컨셉들을 만든 다음에 그 어떤 컨셉이 유저한테 더 반응이 좋은지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하시는 분들을 밝혀내고요. 또 세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파운데이셔널 리서치를 할 때 많이 쓰는데 가설을 먼저 세우고요.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각자 리서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만나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좀 다르게 나왔던 거는 뭔지 그럼 이제 추가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해서 각자 이제 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배움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표는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중에 이제 핵심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능력의 범위라고 하는 표거든요. 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까만색 동그라미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큰 동그라미 도트 부분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일할 때도 적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실제 일을 하시다 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막상 리포트를 쓰거나 발표 준비를 하거나 뭐를 프로젝트 진행할 때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하는 이야기는 이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검정 부분에 올인하자 아니면은 집중하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 경계를 분명히 알면서 이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인정을 하면 이 검정 동그라미를 넓혀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뭐 행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오신 것처럼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내에서 하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스웨덴 회사이다 보니까 스웨덴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내에. 근데 이제 피카가 스웨덴어로 커피 브레이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랩탑을 가져가지 않고 뭐 업무가 아닌 이 이외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냥 뭐 티 한 잔 하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뭐 지난번에 출장은 어땠는지 뭐 그쪽 팀은 요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잡담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실 텐데 오른쪽에서 제 캘린더를 가져가 봤어요 지난달. 근데 저희는 이제 피카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캘린더에 노란색이 다 피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피카를 많이 잡아서 아무리 바쁘고 프로젝트 일이 바빠도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시야도 넓어지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것이 좀 가장 효과적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배우고자 한 동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직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달 전쯤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거기 오프라 윈프리가 키노트 스피커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조금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는 왜 일을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저도 돈을 벌어야만 되는 일개미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프라 윈프리가 25분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약 3만 7천 명 정도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는 이제 역대 대통령도 있었고 뭐 평범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다들 하나같이 불이 꺼지면 물어보는 것이 저 인터뷰 어땠어요? 저 잘했나요? 라고 다들 되물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좀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야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조금 더 당당하고 진실되며 위대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